피의자 당사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한 모든 것들을 판사가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나름 이 생중계 4일 전에 결정을 냈습니다. 생중계하기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이재명의 1심 선고가 이제 이달이죠. 이제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11월 15일 날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예, 여기서 이제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나오게 되면 배지가 당연히 떨어지죠. 물론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1심 선고기 때문에.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기 때문에 3개월 앞으로 6개월 후면 최종 선고까지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심 선고가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의 권력 해바라기들, 이재명 주변에서 이재명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당에 대한 권력을, 당권에 대한 권력을 핏바라먹기 위해서 빨대를 꼽은 놈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재명의 1심 선고에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이재명의 힘이 지금보다도 훨씬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추풍 낙엽처럼 이재명 주위에 있는 인간들이 쏜살같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한동훈이가 지금 이재명을 대놓고 쉴드를 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 모든 대통령실 압박에 거의 뭐 주어로 붙을 만한 11월 15일 이전에 입장을 내라, 사과해라 이런 입장이잖아 한동훈이가. 이거는 무슨 귀머거리만 아니라면은 신봉사가 아니라면은 이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한동훈이는 이재명의 1심 선고에 대해서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왜 목을 맵니까?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라고 이 범죄자들끼리 사법 딜을 하고 있는 거다. 사법 거래를 하고 있는 거다. 이재명이는 한동훈 특검을 지금 홀드시켜 놓고 있고 한동훈은 최전방에서 대통령실을 압박해서 11월 15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한 이재명이 웃을 만큼 입이 뒤통수까지 찢어지게 웃을 만큼의 결과물을 도출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한동훈 지가 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한동훈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이 어떻게 되든 우파 국민들이 집회를 하든지 말든지 안중에도 없어요 이놈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주진우 동명인이지만 좌파 쓰레기놈하고 주진우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도 얘기했고 지금 주기차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1심 선고는 생중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플러스 이 전직 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분명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중계 같은 경우는 권력의 힘이 다 빠졌을 때예요. 힘이 없을 때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고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이 어마어마해.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범죄가 있어서 생중계했습니까? 그것도 4일 전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아마 이재명의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에 할지 안 할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압박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거고 이 민주당의 전현이라는 또라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얼굴 보십시오. 이 또라이가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를 반대한대요. 물론 뭐 좌파들은 반대하겠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도 안 붙여있어 아가지는. 박근혜와 경우가 다르대. 뭐가 다르냐? 경우가 다른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보시면요. 반대한대. 이렇게.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생중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내는 거 좋아. 좌파니까. 자, 그런데 경우가 다르다라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하고 경우가 다르대. 이재명이. 뭐가 다른지 이유가 없어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생중계한 예가 있다는 것이 생중계 요청하는 배경인데 자, 그렇죠.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죠. 이재명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자, 여기까지는 전현희 국회의원의 입장이죠. 입장은 낼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근데 논리가 뭐냐? 근거도 없어. 근거라고 하면 이거야.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사실상 국정농단 주범으로 수사받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는 당사자였고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수사 기소한 정권 탄압의 피해자 및 희생양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명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이렇게 넋 빠진 소리라고 자빠졌어요? 야 보세요. 이 전현이 이 정신나간 여자 잘 들어봐. 얘가 말하는 논리는 이거 딱 요 두 문장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8년 동안 9년 동안 이 한동훈의 증거 조작이라는 게 다 밝혀졌고 예? 죄가 없다는 게 법적으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가리를 쳐놀리고 있죠. 야, 이거 명예훼손으로 걸어야 됩니다. 이거 고발하셔도 돼요. 이거
국정농단 주범으로 수사를 당시에 받았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야 그러면 죄가 있고 유무를 떠나가지고 이재명 니도 임마 대북 송금이라든지 지금 이 1심 선고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야. 25일은 위증교사 혐의고. 야 그러면 모든 것의 주범으로 이재명도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뭐가 틀리지? 그리고 너네들은 박근혜는 조작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탄핵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 그리고 이재명 수령님만 굉장히 억울하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조작이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조작했다? 야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그러면 더더욱이 생중계를 하자고 니들이 집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검사를 법원의 판사들을 불신하고 조작이라고 확신한다면 이재명의 수사가 죄 없는 사람을 때려잡고 있다라면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면 생중계를 통해서 니네 그 이재명이가 법원에서 얼마나 쫄보짓거리를 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투쟁력 있게 판사 앞에서 검사 앞에서 싸우는지 두 눈으로 지켜보고 검사와 판사가 조작질을 하는지 둘이 꿍꿍이 수작을 부리는지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게 너희들한테도 좋은 게 아니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얘네들은 앞뒤 논리가 전혀 맞지가 않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주절주절 악의적으로 바퀴벌레들 정신병자들 선동해갖고 프레임 공작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가열차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무슨 죄가 확정이 됐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다 프레임으로 국민들에게 악마를 만들기 위해서 했어. 그리고 그 법이 개정된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2017년 10월인가 개정이 돼가지고 이런 생중계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한 가지는 이 개정된 법이 생중계하는 게 피의자, 당사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와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한 모든 것들을 판사가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나름 중계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이 생중계 4일 전에 결정을 냈습니다. 생중계하기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내세워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생중계했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으로 촛불이 하도 지랄을 하니까 그래서 했던 거야. 그래 그럼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피의자 이재명이가 반대를 하더라도 난 안 해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례처럼 우파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우리와 같은 이 여론전으로 또 형평성에 맞게끔 재판장이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이재명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이 관련자들 싹 다 단두대에 올려놓고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분명히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니까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전직 두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봤을 때도 어쨌든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한 겁니다. 예. 그래서 피의자는 반대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반대했었고 이재명 측도 반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또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생중계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국민 여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댓글이 여론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21세기에는 특히 2024년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여론을 몰아주셔야 한동훈에 대한 이 사퇴 구속수사 이런 것들 이재명의 또 법정 구속수사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힘을 내릴 수가 있지 원리 원칙대로 하게 되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 근데 이거를 국회를 한동훈이가 그냥 좌파에다 넘겨줬기 때문에 솔직히 따지면 누가 대통령을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래서 우리가 150선 그러는 거야. 이게 무너져버리면 독단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도 있고 지금같이 대통령이 뭘 하려고 그래도 무조건 반대를 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국회를 무시하고 한다? 독재 프레임으로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악용하고 있는 게 지금 한동훈이라는 자식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한동훈을 몰아내고 이재명을 몰아내고 문재인을 몰아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한미동맹을 철저하게 굳건하게 또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파트너로 미국이 조금 더 우리가 가깝게 다가설 수 있게끔 윤석열 정부가 좀 힘을 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여론몰이를 좀 잘 해주셔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